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행 공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분들은 그라인더나 절삭 공구가 없을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보통 쇠를 자르실 땐 쇠톱을 사용하시거나 나무를 자르실 땐 나무톱,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텐데요, 간혹 요즘에는 이런 공구가 있죠. 충전 드릴에 끼어 쓰는 그라인더 어댑터, 들어는 보셨나요? 최근 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매장에서도 이 제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이 제품을 사러 오셔요. 어떤 제품이냐고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충전 임팩 드라이버 드릴에 사용도 하고요, 일반 드라이버 드릴에도 사용하기 유용한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 제품을 안전상 이유와 호환성 문제에 의해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추천을 잘 안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굳이 필요하다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말 긴급할 때 한 번씩 사용하기는 나름 괜찮은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RPM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그라인더 어댑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유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1분당 12,000 RPM, 충전 그라인더는 1분에 8,000 RPM, 그리고 이런 충전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2,000 RPM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RPM이 조금 더 느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은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에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리뷰하는 채널, 수리공구 채널이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한번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그냥 드라이버 드릴에 이런 식으로 물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다가 절단석을 끼우면 되거든요. 아, 사용하시기 전에 배터리를 꼭 제거하고 하셔야겠죠? 혹시라도 눌리면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고정시키신 이후에 한 번 더 고정해야 되는데요, 렌치를 물려주시고 이 렌치를 이용해서 쥐어주시면은 절단석이 고정이 되게 돼요. 센터에 맞게 잘 꽂았네요. 센터에 맞게 꼭 쪼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하지만 더 위험해져요. 이 상태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와우, 벌써부터 위험해. 방금 날이 한번 풀렸었죠. 이게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본격적으로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품을 사용하다가 방금처럼 멈췄을 때 역반동으로 인해서 그라인더 노트가 풀리게 돼요. 상당히 위험하죠. 만약에 이게 역반동으로 인해서 날이 빠져서 사람에게 튄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RPM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제품의 RPM이 2000RP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선 그라인더는 12,000, 충전 그라인더는 8,000, 그리고 이 제품은 2,000. 당연히 안 잘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상당히 늦고 안정된 자세가 잘 잡히지도 않고 날은 계속 튕기고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계속 사용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도 안전 관련 부분인데요, 이 제품에는 안정장치가 단 1도 없어요. 그리고 작업할 때 자세 또한 상당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제품 사용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싶으면 제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장점도 보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RPM이 느리잖아요. 절삭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불꽃이 안 튀더라고요. 불꽃이 몸쪽으로 튀게 되면 그 불꽃으로 인해서 손이 상당히 따가운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샌딩 작업하는데도 조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확실히 그라인더 작업보단 샌딩 작업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날 풀린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잡아주진 못하지만 샌딩기를 바닥에 댄 상태로 작업을 하면은 그나마 바닥에 대놓고 사용하니까 조금 더 안전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측으로 돌리면 날이 풀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돌리면 풀릴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대로 바로 돌려볼게요. 확실히 풀리지는 않네요.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모재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과연 날이 안 풀릴까요? 이번에는 얘를 한번 반대로 돌려볼 텐데요, 반대로 돌리면은
날이 안 풀리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과연 절상 능력도 뛰어난지 한번 해볼게요. 작업하실 때는 꼭 안정장비를 착용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측으로 돌리게 되면은 날이 돌아가면서 여기가 조여지거든요. 그래서 풀릴 위험이 없어요. 공회전을 돌렸을 때는 풀리지만 그냥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안 풀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좌측으로 돌려버리니까 날은 안 풀리지만 문제는 이 척이 풀리는 거예요. 과부하를 받자마자 척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리는 역방향 방법, 그렇게 할 때는 척이 풀리니까 꼭 잠그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와우. 자, 이렇게 제품을 입에 맞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 제품을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 제품으로 가져왔는데 왜 충전 드릴로 사용하냐, 이런 의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팩트 충전 드라이버 드릴 같은 경우는 과부하를 받게 되면 탁탁탁 쳐주는 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르는데 탁탁 쳐준다? 불안 요소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날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 요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일정한 RPM으로 최대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드라이버 드릴류가 낫지 않나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언젠간 유용하게 분명히 사용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안정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이 제품 리뷰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작업의 우선순위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사용하는 제품 사용해도 놀랍지가 않아요. 고맙다 연진아, 덕분에 이 모든 게 놀랍지가 않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스리공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빠! 어우 무서워. 빨리 빼, 빨리 빼. 쓰지 마세요. 팽이로 쓰세요. 팽이도 안 되네. 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갈게요. 바로 카카오톡 단톡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스리공고 단톡방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직업들이 아주 천차만별이고 나이대도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고, 먹는 이야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얘기도 하고, 그냥 막 다 해요. 그냥 아무튼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 전달 교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일단 카카오톡을 열어줄게요. 카카오톡을 열어주셨으면 대화 목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화 목록에 들어간 이후에 오른쪽 위 설정 버튼 옆에 이상한 동그라미 두 개가 뾰로코롬 겹쳐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줄게요. 눌러주신 이후에 또 설정 옆에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클릭 후 수리니 공부 검색하시면 채팅방 하나가 딱 뜨거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격하게 환영해 드릴게요. 들어와 베이비. 따라와 베이비. 바이.